자, 네 번째는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그래서 합쳐서 복합관계사, 그 외 용법까지 다뤄봅니다. 자, 일단 복합관계대명사절이 있어요. 복합관계대명사절, whoever, whatever, whichever. 얘네들이 이끄는 절은 둘로 나뉘어요.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 그리고 복합관계부사절이 있어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why ever는 없네, 그지? 관계부사에서. 얘들은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무슨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그래서 독해 공식에 더 중요합니다. 왜? 양보 부사절 맞은편에 나오는 주절이 요지를 많이 이끌죠. 열중아홉개는 요지입니다. 양보의 표현 뒤에는. 그런데 얘는 이제 구별을 확실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시험에 얘랑 얘랑 섞여 나오면 요거로 쓰이는 걸 찾으라는 거고, 그치? 요거 자체로도 나오면 요 자체에서 어떤 거로 쓰였는지 구별하라는 얘기로 나오겠지. 했어요. 일단은 형태를 봤는데 그 예문을 보면서 그러면, 자, 수능 기출에는 2011년 경기도 복합관계사는 수능에 기출된 적이 없군요. 이제 2011년 경기도 학평에 나왔던. 그럼 what 또는 whatever the cause of our discomfort i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돼 있고요.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have to train, 훈련시켜야 합니다. ourselves, 스스로를. to seek feedback, 피드백을 찾기 위해서. and 그리고 listen, 듣기 위해서. carefully, 주의 깊게. 그러면 have to train, 그죠?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피드백을 구하도록.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병렬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when we hear it, 우리가 그 피드백을 들을 때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뒤에 문장이잖아. Most of us가 뭐야? 주어고요. Have to train 이게 동사잖아. 훈련시켜야 한다. 이번에 2023 수능 어법 정답이 제기대명사였죠. 목적어. 행위 주체인 Most of us가 똑같은 우리 대상 목적으로 쓸 때 제기용법을 쓴다. 그러면 얘는 무슨 절이 돼야 돼? 명사절이 아니라 양보의 부사절이 돼야 되지. 이럴 때 whatever. 그럼 whatever를 양보의 부사절로 바꿔야 되니까 이때는 no matter what이 되는 겁니다.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 what. 명사절일 때는 anything that으로 바뀌죠. 오케이? 그러니까 whatever가 만약에 명사절로 쓰일 때는 anything that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거는 명사절일 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때는 anything that으로 바뀌는 whatever가 양보의 부사절일 땐 no matter what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을 봐요. The big secret in life. 삶의 커다란 비결이 있나 봐. 비밀, 비결. Is that. 인생의 커다란 비밀은 that 이한데 there's no big secret. 전혀 큰 비밀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what 또는 whatever your goal, you can get there if you're willing to work. 자, 여기는 what겠니? whatever겠니? whatever겠죠, 당연히. 너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뒤에 주어가 있잖아요. 너는. 그치? 뒤에 주어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지. what절이 필요하려면 what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명사절이니까 너는 can get. 도달할 수 있다. 문장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no matter what your goal. 그러면 이게 뭐야? may be. 이게 생략된 거겠죠. 너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이때 whatever는 반복 연습해보죠. 뭐로 바뀐다고요? 양보의 부사절 때는 no matter what 이렇게 바뀌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너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네가 기꺼이 하려고만 한다면. 됐어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However, 그러나 we must realize that. 우리는 반드시 대디아를 깨달아야 된다. No one, 아무도 is obligated to change. 이제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Their values, 그들의 가치관을. Just, 그저 뭐 하려고?
to meet our expectations.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려고 그들의 가치관을 의무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 근데 어떤 기대 of however how we feel they should act. 우리가 느끼기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죠. of.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거는 how밖에 없죠. 재밌는 사실은 뭐다? how가 이끄는 절은요. 예외 없이 몇 퍼센트? 100% 명사절이다. 관계부사 how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행사랑 같이 못 쓰니까 how는 무조건 100% 명사절을 이끈다.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야. however는요? 똑같죠. 뭐 however가 이끄는 절은 이거는 100% 부사절이다. 그럼 이 자체만으로 문장 안 읽고도 풀 수 있었던 거죠. 왜? of라는 전치사가 앞에 버젓이 나타났으니까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명사절 역할하는 how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일단 하나 알아두면은 이런 뭐 어법으로 나오면 너무나 기본 상식으로 푸는 거고요. 자, 그럼 3번. We should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는 be ready,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To fight, 싸울 준비를. For the right니까 권리를 위해서. 어떤 권리?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whatever, whenever. 응? Whatever, whenever. Whenever. 왜요? It가 주어고 is threatened가 동사죠. 완전한 구조. So 부사 성격이니까 완전한 구조죠. 근데 whatever가 오려면 어때야 돼? Whatever 자체가 오더라도 얘가 양보의 부사절로 쓰여도 what의 성격이 불완전한 거 하나는 데리고 있죠. Whatever you do, 네가 무얼 하더라도 you should do your best. 이런 게 있다 그래봐. 너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럼 이 두 뒤에 뭐가 없니? 목적어가 없지? 그럼 얘를 둘로 쪼개면 아까 뭐라 그랬어? No matter what라 그랬잖아. 그럼 No matter what의 요 what, 요게 대명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요 목적을 충족을 하는 거야. 네가 무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불완전한 게 있지만 여기는 지금 불완전한 게 전혀 없죠. 그것이 위협을 받을 때면 언제나. 알겠니? 진실을 말할 권리. 요걸 말하는 거래. 그치? 그래서 언론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언론이 제 역할을 하면 엄청나게 압력단체잖아요. 프레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그 언론이 지배를 당하는 순간 완전히 엄청난 압제 기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 그때 이 종합편성 채널을 반대했던 게 그겁니다.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 전 세계 지금 또 마찬가지잖아요. 너도 알겠지만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건강에 이게 좋은 성분도 있지만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서 영양학자들은 우유를 권장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거를 밝혀버리면 전 세계 낙농업은 끝장 아니니? FDA라는 곳에서 야 이제 계란 뭐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말고 하루 두 개 뭐 초과해도 돼 이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초과해도 돼 그래도 웬만하면 그렇게 많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봐. FDA에서 연구 결과 식약처에서 우유 먹으면 암 발생 확률 높아진다 몇 시세 이후에. 그럼 사람들이 우유를 먹겠어요? 전 세계 쫄딱 망하겠지. 그게 무서운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퍼져? 언론으로 퍼지죠. 커피값 조절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커피가 너무 생산량이 많아. 커피가 그럼 되게 떨어지겠네. 그러면 커피를 제값 주고 아프리카 사람들 위한다고 제값 주고 노동력을 사서 커피를 파는 놈들은 망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가 압력을 집어넣어서 언론에서 무슨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커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면 암 발생률 저하시킨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언론의 무시 못할 힘이에요. 파워.
자, 4번을 가니까요. Anyone, whoever, who. 요거는 뭐 보자마자 나오죠. Anyone, who를 하나로 합친 게 뭐다? Whoever다. 이 whoever 안에 anyone하고 who가 같이 있는 거죠. 선행사가 전부 다 되는 게 복합자 들어가는 복합관계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전부가 되는 건데 anyone이 있으니까 who ceases to be a student 요거거든요. 학생이기를 멈추는 학생이기를 중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has never been a student 한 번도 학생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배움은 멈추는 순간 그지? 더 이상 끝장난다. 끊임없이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요거는 이제 팝송에 나오는 말이죠. Wherever you go, did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라는 노래예요. 빌보드 차트에 7주간 연속 1위를 달렸던 싸이가 1위 못했을 때도 빌보드에서 그 사랑 노래에 밀렸었죠. 내가 당신을 여기서 바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이 어딜 가더라도, 당신이 뭐를 하더라도. 왜? 요 아까 그랬지. 두 뒤에 목적어 없잖아. 아무리 얘가 양보의 부사절로 쓰였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곳을 채우는 게 what이지. 그래서 얘는 no matter what입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와도, 당신이 어딜 갔다 오더라도 내가 항상 여기서 기다려줄게. 일편단심 민들레네요. However는 절대로 얘는 no matter how잖아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인데 뭐를? 뭐를이 없죠. 그래서 how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The enemy 나옵니다. 적. 적이란 is anybody 누구라도 적이다. Who? 어떤 사람? Who is going to get you killed? 너를 죽게 하려고 하는 누구라도 적이다. No matter how, no matter which side he is on. 그가 어느 편을 들더라도. 자, 여기는 뭐예요? 아까 노메럴 왓도 왓의 대명사 성질이 살아있었지. 이번에 위치의 성질이 살아서 사이드 수식하는 노메럴 위치 사이드가 되는 거지. 그가 어떤 편을 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들아, 관계사랑 의문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 거야. 왓가 의문 대명사나 의문 형용사를 가지고 있듯이 얘가 관계대명사나 관계형용사로 쓰이는 것도 똑같고 그 성질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그 단어에. 그게 확장해서 쓰이는 거지. 자, 그럼 세븐을 가볼까요? One of the exercises. 그 훈련들 중에 하나였는데 We were given. 우리가 받았던. 이게 관계사절이죠. 우리가 받았던 그 훈련들 중에 하나는 was 이었습니다. To make a list.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무슨 목록? Of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10개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목록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where, 그런데 그 목록에서는 number one was, 첫 번째가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다 라는 사건이었어요. And, 그리고 you could put, 여러분은 써 넣을 수 있었습니다. However, whatever you liked after that, 그 이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면 뭐를? 여긴 뭐 들어가죠? Whatever. 왜? 이번엔 put의 목적어지. 아니, 그러면 이거는 명사절로 쓰인 자리네. 명사절을 필요로 하는 거. However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사절이었잖아. 그럼 명사절로 될 때는 whatever가 뭐로 쓰인다 그랬어요? 둘로 쪼개면 anything that 이렇게 된다 그랬죠. 선행사가 전부 다 되는 anything. 그 어떤 것이라도. That you liked. 그럼 liked 뒤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그치? 그게 복합관계대명사로 바뀐 겁니다. what랑 같은 역할이죠. 역시. 근데 ever가 됐다는 건 그냥 what는 the thing that, whatever는 anything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였어요? 책을 읽는다.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8번이요. The cat should never be held down. 아, 그 고양이는 결코 억눌려서는 안 된다. 뭐 하는 동안? During these encounters, 이러한 만남 동안에.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조우라고 하거든요, 명사로도. So be sure that, 분명히 that 이하를 분명히 하도록 하거라. The child, 그 아이가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that 이하를. He or she, 그 아이가 must allow, 허용해 주는 것. The cat, 고양이로 하여금, to walk away, 갈 수 있도록, 가서 걸어서 떠나도록.
whatever, whenever he wishes. 그 고양이가 원할 때면 뭐요? 언제나. 그럼 이건 뭐라고요? No matter when. 뭐 일부 문법 책에는 no matter when 말고요. 그냥 뭐 any time when 뭐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데 every time when 뭐 at any time when. 아 이거 다 귀찮아요. 그냥 쉽게 그냥 no matter when 해버려도 돼요. 이제 뭐뭐 할 때면 언제나. 그래서 whenever는 언제든지 고양이가 원할 때면 이제 걸어서 가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도록 만들어라. 애기들은 알고서 잡는 게 아니라 모르고서 잡는데 고양이는 불편한데 목을 꽉 이렇게 잡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자, 9번이에요. A book review, 책 서평이라는 것은 is a personal assessment, 개인적인 평가이다. 근데 어떤 평가냐고요? Which explains, 설명해주는. However, how well, 그죠? An author, 작가가 has covered, 다루었는지 a specific topic, 구체적인 어떤 주제를. 자, 그럼 how 해보겠니? How겠니? How가 되지. 왜 그런지 뒤에 보면 요거 나오죠. Explains, 설명하다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지. 그럼 목적어 자리니까 100% 명사절인 how절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작가가 다루었는지를 그 구체적인 주제를. however는 100% 부사절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복합관계사를 했는데 복합관계사에 추가 지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에 question 5, 6, 7 However, whatever you do, 뭐를 고를까 생각해 보세요. Do it to the purpose. 목적에 맞게 그것을 해라. 명령법으로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럼 문장이 있으니까 문장 명령법에는 당연히 주어인 you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게 나왔습니다. you가 주어, 두가 동사, 목적어 it인데 명령법이니까 주어가 빠져 있을 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절이 필요해? 양보의 부사절. 둘 다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수 있잖아. 그런데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두에 비어있는 자리. 목적어 역할로 쓰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Whatever you do. 그래서 no matter w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자, 선생님이 만약에 대학 교수하고 같이 수능 출제 기간에 요 관계사 파트 접속사 구별하는 문제를 낸다면 원론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How are you? 이럽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you가 주어예요. 너는 상태가 어떠어떠하다. 얘가 동사죠. 맞아? 그럼 how는 어떠한이라는 형용사 보어예요. 얘가 형용사로 쓰이는구나. 근데 재밌는 건 이 how는 무슨 형용사라 그래서 서술적 형용사. 문법책에 how가 서술적 형용사로 나온 문법책은요 대한민국에 손을 꼽을 만큼 이제 한두 권 나왔을 수 있어요. 선생님만 알려줍니다. 왜? 직접 공부를 해야 알거든요. how라는 단어를 영영으로 보고 how의 성격을 다 읽고 그래서 파악을 한 거예요. how가 형용사로는 쓰이는데 두 가지잖아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명사를 못 꾸며요. 한마디로 항상 보어로만 쓰이는 대부분 이제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서술적 형용사들 많이 한단 말이야. afraid, ashamed, alone, asleep, awake. 그런데 how가 실질적으로 형용사로 쓸 때는 보어 역할만 하는 이런 녀석으로 쓰인단 말이야. 이해되니? 물론 이제 이런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부분은 부사로 쓰이죠. How old are you? 이렇게 쓰잖아. 우리가 흔히 쓰는 you가 주어잖아. 너는 아가 동사고요. 역시 그러면 old가 늙었다. 너 얼마나 늙었니? 이게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뭐 그지? 그럼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how는 당연히 부사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how가 부사로 쓰여요. 그런데 문법 문제 풀 때 보면 늘 부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는데 how가 보어로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거 같이 기억해두고
그럼 what 같은 경우는 뭐예요? what는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보세요. 우리 그냥 평상시 늘 쓰는 표현이잖아. you가 주어야 너가 주어고 are doing이 이게 동사지. 의문문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긴 한데 are doing 이게 동사라면 하고 있다. 너는 하고 있다. 그치? 이게 동사. 그럼 얘는 목적어잖아. 그치? 그럼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겠지. 목적어니까 그래서 대명사인 거예요.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할 거 없이 어쨌든 와트는 항상 그 주목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일단은 그렇다고 아까 관계 형용사도 살펴봤듯이 꼭 그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What color do you like가 되는 거야. 너 무슨 색깔 좋아하니? 그럴 때는 컬러가 명사잖아.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의 역할도 쓰이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딱 되는 거야. 요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원칙이 생기는 거야. How 뒤에는 뭐를 수식하지 못한다? 명사 수식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뒤에 명사가 올리면 뭐가 쓰여야 되는 거야? what가 쓰이는 거지. 요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 고를래? 하고 물으면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종류다? 그러면 how를 고르는 거고. 알겠니? 그러면 what는 형용사나 부사로는 얘는 부사로는 못 쓰이잖아. 대명사 형용사는 쓰여도.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how 뒤에는 그럼 뭐가 올 수 있다? 형용사나 부사는 올 수 있네. 오케이? 그러면 what 뒤에는? what 뒤에 오면 이상한 거지. what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얘는 부사로 안 쓰이니까 얘는 이상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만 좀 하면 돼. 얘들아, 여기다가 뭐만 갖다 붙여도 다 똑같아? 여기다가 ever 갖다 붙여도 다 똑같은 성격이 되는 거야. whatever 뒤에는 이렇게 명사 수식할 수 있는 거고 however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지 않아. 오케이? however 뒤에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whatever 뒤에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지 않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하죠. 복합관계사는 생각보다 너희들이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그 표현에 그 단어에 그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이런 공식 도출해내면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했어요? 오케이. 이거 새로운 문서 불러왔구나. 자, 그러면 no matter what you do, 그래서 여기 목적어 비인 자리를 얘가 하는 겁니다. 네가 뭘 하든지 그것을 그지? 목적에 맞게 해라. Do it thoroughly, 그것을 철저하게 해라. Not superficially,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go to the bottom of things, 그러면 아, 일의 핵심으로 들어가라. Anything have done, 어떠한 것이 반쯤 된 것이거나 or have known, 반쯤 안 것은 is in my mind, 내 생각으로는 neither A nor B, 된 것도 아니고 nor known, 안 것도 아니다, 전혀. 야, 하려면 확실하게 핵심으로 파고들어. 하다가 마는 거, 안 한 거나 다름없어. 알다가 만 거, 모르는 거나 다름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나이, 그래 아니야. Worse, 더 나쁜 건 for, 왜냐하면 it, 그것이 종종 mislead,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확실히 하려면 제대로 해라. 반쯤 하다 말고, 그지? 반쯤 공부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예문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Whatever 또는 whichever you select out of them. 요거 이제 whatever과 whichever의 차이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선택한 지문이에요. Whatever do anything that, whichever do anything that고 얘는 no matter what, 얘는 no matter which야. 그럼 차이가 뭐야? Whatever는 범위가 없어요. Whatever, 뭐든지 다예요. 근데 whichever는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것을 말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어? Out of them. 그것들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이때는 whichever. 한정적인 범위라는 얘기지. whichever.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Red or yellow? Which는 그 정해진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말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와레버와 위체버는 그런 정도로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가 그것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cost is not a fact. 비용은 전혀 요인이 되지 않아. I will pay. 내가 지불할 거거든. 이야, 은인을 만났네요. 뭐든 다 고르래. 이건 당연히 노멜을 위치겠죠. 양보 부사절이니까. 자, 세븐은요. Greeks have a custom. 그리스인들은 관습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관습? When it comes to. 오, 이거는 뭐뭐에 대해서죠. When it comes to. 계란에 대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콜론, 즉 이런 관습이에요. They crack them. 그들은 계란을 뭐요? Crack 하니까 깨트려요. One to one. 하나 하나씩. 그래서 whomever, whosever, egg. 어? egg가 나오네요 뒤에. remains intact. intact는 손상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거든요. 계란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supposedly 예컨대 가정컨대 has 동사가 나오네. good luck 행운을 갖는다. in the ensuing ensuing year 그래서 이거 이어지는 해 즉 다음 해. 그럼 여기는 whomever겠니 whosever겠니? 응? Who's ever egg? 왜 뒤에 뭐를 수식하니까? egg를 수식하죠. 그러면 뭐야? 요거를 둘로 쪼개면 anyone who's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anyone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has good luck이 요게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요 egg를 수식하는 건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계란이 그지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은 누구나 그지 행운을 다음 연도에 갖게 된다라는 관습인 거지. 그래서 오케이 이게 복합관계부사절이고요. 아 복합관계대명사절이었고 6, 7 그 다음에 복합관계부사절에서는 4, 5번이 추가 예문이에요. whatever, however 여기 딱 나오지 아까 공식 얘기한 것처럼 humble이 나오네. humble, humble이 무슨 뜻? 초라한이라는 형용사죠. 허름한, 초라한. 그러면 형용사 앞에 쓸 수 있는 게 뭔데요? 간단하게 고를 수 있죠. However humble it may be. 아무리 그곳이 초라할지라도 I wish to have a house. 나는 집 한 채를 갖고 싶다. Of my own. 내 자신을. 뭐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려면 뭐 어마어마한 그죠? 값인데 요즘 뭐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빌라왕들이 막 자살하고 있죠. 모기지 붕괴 너는 잘 알겠구나. 그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집 한 채 똑같은 걸 살 수 있는 돈을 주택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럼 그 돈을 빌려서 집 한 채를 더 사고 이자를 갚긴 하지만 그 집이 올라서 두 배 올라서 돈을 벌어서 또 집을 또 사고 또 대출받아서 한 채를 더 사고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네 채가 되고 막 이렇게 집 장사를 하게끔 돈을 막 빌려주던 때가 있어요. 그게 몰기지론이라고 해요. 주택담보대출. 그게 무너지면서 한번 금융위기가 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내년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위기론이 솔솔 올라와요. 얼마 전에 그 둔촌 주공 분양이 제대로 다 못 끝났죠. 이자율이 너무 높고 미국이 물가 소비자 물가가 우크라전도 그렇고 하니까 그나저나 푸틴도 뭐 종전 뭐 미국에서 2.3조 원인가 우크라이나 지원해준다고 딱 한 다음날 곧바로 푸틴이 어이구야 우리 전쟁 그만하자 2조 원이 넘는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미국이 딱 발표하자마자 근데 모르지 옛날에도 전쟁 안 하겠다 그러고 전쟁 곧바로 공격하는 놈이 푸틴이니까 이번에도 뭐 종전을 딱 해놓고 핵을 쏠지 이게 이제 제일 그 또라이지만 아니길 바라는 뿐이죠. 자, 5번으로 갑니다. He piled her with gift. 이거는 공세하다거든요. 그는 그녀에게 선물 공세를 했다. Dressed in suit, 정장을 차려입고 To impress, 아주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녀에게 And, 그리고 Hounded her,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그죠? 귀신 달라붙는 거. 자, whenever, wherever she went, 그녀가 갔대요. 그럼 요거는 뭐 문맥으로 뻔하죠. 보겠어요?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렇게 되겠죠.
어디든지 따라 붙어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추가 지문이고요. 오케이, 궁금한 거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